마카오 여행 어땠어요? 마카오 여행은 누구랑? 마카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자, 하나, 둘. 일단 인사 한번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누구신가요? 저 영어 이름 소피예요. 소피. Hello. Hello. 마카오에는 어떤 일로 오셨어요? 카지노 쪽에서 일하러 왔어요. 아, 그래요? 소피님이 마카오에 일하러 오셔가지고 사실 구독자분이신데 일하러 오셨으니까 좀 도와드리고도 싶고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관광 좀 시켜드리러 왔어요. 오늘 쉬시는 날이래요. 마침 저도 쉬기 때문에 오늘 한번 마실러 나왔어요. 네. 감사드리죠. 네. 그래서 여기 지금 파이파 빌리지 왔습니다. 아, 아니구나. 쿠나거리구나. 힘들다. 아니에요. 너무 신기해요. 여기가 간식거리도 되게 많고 네. 기념품 같은 것도 많이 팔아요. 뭐 시식 좀 해볼래요? 쿠키? 쿠키? 우와, 뭐가 맛있어요? 다 드셔보셨을 거 아니에요. 땅콩? 땅콩? 괜찮을까요? 맛있을까요? 맛있어요? 여기 사야겠다. 여기 땅콩 말고도 되게 많아요. 이거 하기 전에 예쁜 거 같아요. 오케이. 이거 먹어보래요. 오케이. 팬케이크? 예스. 넘버원. 약간 먹어본 맛인데? 우리나라 그 밤빵인가? 약간 그런 맛이 나요. 약간 그런 맛 비슷하죠. 더우세요? 창피해서 그래, 창피해서. 여기가 간식거리도 많이 팔고 선물하기도 좋아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 쿠키 사러 많이 와요. 육포하고 쿠키. 아직 뭐 특별히 배고프진 않죠? 간식 먹을 배 정도? 많이 배고픈 거 아니에요? 네네, 별로 안 배고파요. 괜찮아요? 나중에 선물 사갈 때 기념품 가게에서 사도 돼요. 우와, 여기 기념품 되게 많이 팔아요. 한 번만 들어가볼까요? 네, 들어가보세요. 카지노에 네, 카지노의 도시 도시라서 집이 늘 보던 거라서 매일 그러니까 카지노 쪽에서 일하니까 네, 익숙하네요. 포르투갈식으로 그런 거 같아요. 여기 자주 오셔가지고 네. 지루하시겠어요. 아니 뭐 지루한데 와야죠. 아니에요. 아니 장난이고 아, 저도 손님들이랑 오지 이렇게 여성분이랑 온 적은 처음이라서 진짜예요? 여기 타멘탐스 우리나라 브랜드. 이게 되게 신기하다. 네, 그래서 여기 한국말로도 다 적혀 있어요. 네, 한국에 없는 게 지금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이 없죠 이거. 네. 여기 뭐 한국 스타일 타트, 뭐 체스넛 마타트.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처음이니까 저는 모든 게 다 신기하게 보여요. 그럴 수밖에 없죠. 좀 육포 먹어봐요. 육포? 오케이. 육포가 그렇게 유명하다고. 마카오 하면 육포죠. 먹어봐요. 육포를 중국어로 말해요? 로간 하면 돼요. 로가 고기고 간이 말린. 아, 스파이시. 내가 말해줄 오, 쏠리 쏠리. 나도 영어 한번. 등잔 줘. 여기 로드스토우즈. 아직 안 드셔보셨다고 했죠? 근데 여기가 본점은 아니잖아요. 그쵸? 본점은 아니에요. 본점은 꼴로안이라고 했는데 거기 있고 이거는 분점인데 맛있어요. 그게 맛있나요? 네. 그러면 먹어봅시다. 네. 사드릴게요. 아, 제가 사드릴게요. 10불밖에 안 해요 어차피. 오, 10불이에요? 10불이면은 1,400원, 1,500원? 우와, 저렴하다. 아, 머리가 지금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지금. 감사합니다. 마카오님 사주세요. 구독자를 향한 구독자를 지키기 위한 겨우 10원, 10원짜리인데 여기도 많이 찾더라고요. 중국 사람들이 특히 좋아하는데 두리안 아이스크림 좋아해요? 저도 안 좋아해요. 저 지금 먹겠습니다. 네, 먹어요, 먹어요. 잘 먹을게요. 네. 연예인이 사줬어. 그러지 마요.
자,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여주시죠. 맛있어요 진짜. 아 근데 진짜 맛있죠. 그리고 지금 막 구웠나 봐요. 네. 뜨거워요. 진짜 맛있어요. 자세히 먹나요? 네. 진짜 맛있어. 아, 뭔가 촬영할 줄 아는데요? 몸에 들어갔어요 지금. 맛이 좋은데. 어때요? 바깥은 되게 바삭바삭한데 바삭바삭하고 안은 진짜 부드럽죠. 진짜 맛있다. 처음 드셔보신 거죠? 확실히 맛있죠. 한국에서 먹던 맛이랑 달라요. 네. 와 진짜 맛있다. 근데 이거 먹으면 진짜 현실 리액션이 나와요. 맛있어가지고. 이쪽은 좋은 게 저쪽 호텔들이 쫙 보이고 그리고 여기 주택들이 이쁘게 들어서 가지고 사진 찍기 진짜 좋아요. 예뻐요. 감정 조금만 넣어주실래요? 완전 예뻐요. 그리고 여기 원래 열려져 있는데 아마 이 시간에 닫혀 있을 거예요. 건물들이 이쁘죠? 여기 그리고 야경이 진짜 예뻐요. 여기 야경으로 호텔 저쪽 보잖아요. 네. 그러면 진짜 예뻐요. 최고. 여기 박학원님 약간 네. 배경이 네. 진짜 여기 사랑하는 연인 둘이 앉아가지고 네. 감상하는 딱. 참 좋겠다. 그죠. 저기 한번 앉아보세요. 옆에 제가 하나 만들어 드릴게요. 투명인간 하나 만들어 드릴게요. 네, 오늘 하늘이 진짜 예뻐요. 옆에 앉아 볼까요? 네. 연예인이 옆에 앉았다. 아, 왜 그래요? 안녕. 안녕. 이쁘죠 여기? 진짜 예뻐요. 네, 사진 좀 찍어줄까요? 안 귀찮으세요? 안 귀찮아요. 하나, 둘, 셋. 약간 역광 아니에요? 아니 괜찮은데? 작품이죠. 우와, 완전 잘 찍었죠. 배경 이쁘다. 사람이 불러서 그렇지 배경은 에이 예쁘다. 괜찮은데 왜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기다려보세요. 사진 찍는 거 좋아하세요? 좋아하는 하는데 폼을 잘 못 지어. 아 더워. 어, 저기 터키 아이스크림 하나 먹을래요? 아 맛있겠다. 먹어요 우리. Hello. Hello. Vanilla chocolate. 떨어뜨리는 줄 알았어. 당황스럽게 잡아봐요 그냥. 확 잡아봐요. 잡아봐요. 확 잡아요. 확 잡아봐요. 잡아봤잖아요. 드셔보세요. 우리 구독자님이 사준 아이스크림은 어떤 맛일까 한번 먹어볼게요. 어때요? 되게 쫄깃쫄깃한데요? 젤라또죠 느낌이. 근데 솔직히 저 한국에서 한 번도 먹어본 적 없어요. 그래서 지금 처음 먹어보는 거예요. 저는 한국에서 젤라또만 먹거든요 아이스크림을. 오 되게 고급지시네요. 맛있잖아요 쫄깃쫄깃한. 여기는 어떨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쫄깃쫄깃해요 진짜. 되게 쫄깃쫄깃하더라고요. 한국에서 먹던 맛이랑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까 전분 섞인 그런 아이스크림처럼. 박학원님 다 드세요. 저 일부러 침 안 묻혔습니다. 이거 다 치운데 이거 나 흘러내리는데 그냥. 그런데 한 번쯤은 사 먹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두 번 두 번은 힘들고 가성비가 별로 안 좋네요. 이렇게 냉정하게 얘기해주세요. 네, 괜찮아요. 사실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뭐 나쁘지는 않은데 뭐 굳이 그렇게 안 좋아하면 안 먹어도 돼. 한국에서 먹는 젤라또가 맛있는 것 같아요. 그 저를 온라인상으로만 봤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실제로 보니까 어떤 것 같아요? 어떤 것 같냐고요? 네. 사실대로 얘기할까요? 뭔가 불안한데? 진짜 화면빨이 별로 안 받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실물이 나은 것 같아요. 실물이 나아요? 응? 진짜로? 응. 키도 좀 더 커 보이는 것 같고. 키도 좀 더 커 보이는 것 같고. 응. 동영상으로 봤을 때는 짜리몽땅했어요? 그런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뭐 실제로 보니까 키도 더 크신 것 같고
괜찮으신 것 같네요. 파이팅! 뭐야? 우리 근데 지금 여기 앞에서 사진 찍고 있어요. 우리 괜찮아요. 우리가 예뻐 보이나 봐요. 아닌데 그냥 지금 저기가 예뻐서 찍는 건데 지금. 1탄은 끝났습니다. 1탄. 그래서 1탄 마무리를 할게요. 마카오 건님 좋아요랑 구독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짜잔. 잘하신다. 자주 찍어야 되겠어요.